내 아버님 얼굴을 그린 그림이요. 어떻소? 선왕의 볼살이 빵빵한 것이 아주 보기 좋사옵니다. 그런가? 무슨 소리요? 선왕께서는 원래 갸름하셨는데 야식으로 라면을 즐기시어 그렇게 된 것이오. 무슨 소리요? 선왕께서 국물만 안 마시면 안 붓는다 하시며 짜장라면만 드셨단 말이오. 짜장라면, 볶음 라면을 어찌 라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? 그건 예법이 아니오다. 내 선왕께서 국물까지 다 드시는 걸 똑똑히 보았소이다. 자자, 그럼 볼살을 얼마나 줄이면 좋겠소? 볼살은 모르겠고 이마가 좀 넓은 듯 하옵니다. 그건 역시 국물을 드셔서 부은 것이오. 그놈의 라면 얘기 좀 그만하시오. 뭐라? 저 넓은 미간을 보고도 태평하게 그런 소리가 나오시오. 예로부터 미간이 넓으면 단명할 팔자라고. 이미 돌아가셨잖소. 저 콧볼이 제일 문제요. 그냥 복호 아니오. 아버지와 나는 이 코가 닮아 복이 많... 저건 산대가 부려먹을 거요. 난 양자였소. 20여 년 전 한 남녀가 있었어. 그들은 서로 사랑했지만 그냥 국물을 드셔서 그런 거라니까. 라면 얘기 좀 하지 마. 싫어. 내가 말을 하고 있지 않소? 아니 조용히 좀 하십시오. 전하, 국사가 바쁜데 그냥 컵라면으로 때우소서. 새로 나온 스파게티 라면도 맛이 좋습니다. 볶음 라면은 라면이 아니라니까. 상대방을 때우서 드셔서 그런 거 아니. 이 그림은 그냥 없던 걸로 하겠다. 아니 되옵니다, 배야. 저 불경한 그림을 당장에 불태웠고 조정을 어지러워 지르십시오. 하나 둘 셋, 죄물어야 합니다. 내가 그렸느니라. 그렇게 왕을 빡치게 한 자들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이를 뷰티사와라 하니 때는 관종 5년의 일이었다. 그 후 왕의 얼굴을 그리는 작업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섬세하게 이루어졌고 그 컨펌 또한 매우 엄격했다고 전해졌다. 또한 볼살과 미간, 팔자주름과 다크서클 등을 원하는 대로 고칠 수 있었으니 오늘날 20여 가지 설정 변화와 나만의 마이 스타일 세팅이 가능한 스노우 뷰티 기능의 유래가 되었다. 곳의 사람들이 이를 두고 아씨 또 광고였구나 하였다는 점수를 내려오고 있다. 스노우 마이 스타일 뷰티.